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제3과목 계측 방법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자, 41번이 되겠습니다. 국소 대기압이 얼마냐? 740. 자, 740 밀리 Hg다. 인 곳에서 게이지 압력이 0.4 바다. 게이지 압력이 0.4 바다. 이것이고, 게이지 압력은 0.4 바다. 라고 할 때, 절대 압력을 킬로파스칼로 해서 구해봐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자, 킬로파스칼 단위인데요. 1에이템은 몇 킬로파스칼이죠? 바로 101.325. 약100 킬로파스칼이죠? 101.325. 자, 점입니다. 킬로로 가니까 킬로파스칼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절대 압력은 얘하고 이렇게 도해야 되는데, 단위가 예 밀리 Hg 바 킬로파스칼 다 다르죠. 그러니까 킬로파스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로 구하라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ATM에 대한 거로 한 다음에 101.325, 이거를 이제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앞에 거 740mHg는 몇 ATM이죠? 740. 760이 1ATM이니까 760분의 740. 이렇게 하고, 뒤에 거는 0.4 바잖아요. 이거는 1.013 바가 1ATM이죠. 0.4, 1.013 분의 0.4. 얘를 도해서 101.325를 곱해줘. 그렇게 되면은 킬로파스칼이 이제 계산이 되죠. 계산하시면은 약139 킬로파스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다음에는 42번을 보십니다. 영도시에서 저항이 85미고요. 그다음에 저항 온도 계수가 0.002인 저항 온도계를 노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했더니만 저항이 165미 되었어요. 이때 노 안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저항값 이것이 어떻게 됐냐? R0에 1 플러스 알파 dt잖아요. 예. 여기서 뭘로 됐다? 이것이 160으로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R0는 80이었잖아요. 예.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0.002 곱하기 dt. 그래서 dt 얘는 얼마냐? 500이다. 500. 그래가지고 얘는 t2 빼기 t1 있잖아요. 예, t2 빼기 t1. t2 빼기 t1 얘가 제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T2, 얘는 500도가 되는 거죠. 500도씨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도죠. 4번 500도씨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4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유량계 문제인데요. 차압식 유량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 옳은 걸 하나 골라보세요. 옳은 게 하나 있다, 이거죠. 유량은 규축기구 전후에 차압에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죠. 차압식 유량계. 유량 Q는 감마 AV. 그래서 유량 얘는 뭐와 같다? K와
루트 이지 델타 t 감마와 같죠. 계속해 보면은 유량은 교집구 전후의 차압. 차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네. 차압의 바로 루트 제곱근이죠. 네, 그렇죠. 전후 차압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44번을 봅니다. 금속의 전기 저항 값이 변화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전기 저항 압력계 특성으로 맞는 것은 전기 정수 압력계. 이것은 응답 속도가 빨라요. 그렇죠? 전기 저항. 그리고 초고압에서 미압까지 측정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